1163번이요. 세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모든 상수 A값을 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풀라고 했잖아. 그림으로 얘는 X절편이 6이죠? X절편 6, Y절편은 3이니까 이렇게 반 정도 잡고 이렇게 직선 그리고, 또 얘는 X절편이 3, Y절편이 마이너스 4네. Y-4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얘는 3분의 이게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은 아니에요. 맞지? 그랬을 때 얘는 X가 0일 때 Y는 1이니까 Y는 1.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얘가 얘한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아니면 얘한테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기울기를 먼저 구해. 얘 기울기는 대신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었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랑 직각이 되려면 이 기울기 몇이어야 된다? 얘랑 그렇죠. 2가 돼야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가 2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또 얘랑 수직이 되려면 얘 기울기는 몇이냐? 3분의 4. 3분의 4? 네. 3분의 4.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이 기울기 몇이야?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 3, 얘 플러스 3분의 3이지. 요게 원래 그렇고 플러스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이해됐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넘겨서 3y는 4x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4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고, 이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야. 선생님, 이 문제를 풀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냥 요걸 딱 보면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요걸로? 여기에서?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1분의 2 이렇게 하면 바로 2가 나와. 여기서 4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좀 넘겨서 헷갈리는데, 얘랑 수직인 거는 한 방에 나오는 거죠. 그냥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되게 효율적일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한. 그러면 상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모든 상수 A값이라는 것은 얘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데, 한 번은 마이너스 A가 2고 한 번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요게 두 값을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A 아니에요? 아니죠. 얘 봐봐.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잖아.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잖아. 기울기가. 이해됐지? 넘겨줘야 된다니까? 바로? 이해됐어? 그래서 A는 얘네 둘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8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값이 나오네.